저는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도전하고 싶은지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남대학교에서 여러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글로벌로 도전하는 인재,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랩 대표 김완기입니다. 저는 현재 제품을 해외 유럽과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며 제 자신과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 기업들과 함께 디자인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진출을 통해서 좀 더 다양성 있는 디자인을 전달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후배 디자이너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도 글로벌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겪는 것이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을 해서 저와 같은 글로벌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후배 디자이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브랜드 멜로시에를 창업한 신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전을 하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주식회사 대표 남태욱입니다. 저는 구루이웃의 이야기로 구루이웃의 노래를 만들어서 어떤 음원 포털 사이트에서 듣기만 해도 기부가 되는 그런 노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되게 많은 지원들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저는 되게 많이 받고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남대 학생들도 전부 다 좀 더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기회를 만나서 성공하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IT 개발자의 모습을 컨셉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수많은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폰을 개발을 담당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스펙을만을 생각을 하고 틀 안에 가두기보다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한번 못 먹는 거 감 찔러보자는 느낌이어도 좋으니까 좀 도전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남대학교 화이팅!